한동훈의 연설이 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미지 하나 보실게요. 어떤 자, 이게 한동훈의 연설물인데, 저거가 실제로 한 말을, 말은 아닌데, 저걸 읽으면 한동훈의 목소리가 들리는 되게 마법 같은 주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진짜, 정말로 저희는 진짜, 저희를 정말 진짜로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실제 연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죄송합니다. 호남에 정말 잘하고 싶고, 정말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호남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습니다. 저희가 호남에서 당선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할 것이고, 저희가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진짜로 저렇게 얘기하죠? 네. 저희가와 정말 진짜로를 빼면 아무 문장도 완성이 안 되는. 저딱 들은 느낌이 와요. 그래서 어쩌라고. 네. 아니,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지 하나도 없어요. 뭐, 진심은 최선은. 아니, 저희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뭐 하나라도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광주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내지는 뭐 5.18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가, 뭐 또는 등등 뭐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도. 네, 내용이 없어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정말 잘할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할게. 그게 딱그 장면 떠올려. 드라마에서 바람 피고 나쁜 짓한 놈이 애인한테 내가 잘할게, 내가 앞으로 잘할게. 잘할게, 나 잘할게. 정말 진심이야, 최선을 다. 딱그 장면, 개뻥인 거. 예, 개뻥인 그 말을 하는 게딱 떠오르네요. 오버럽 때문에. 진심이 없으니까 저렇게만 나오나 그런 것 봐요. 같아요. 그때 대사가 딱 저래요. 뭐, 내용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잘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저 영상이 나오지 않았는데, 저 뒤에는 더 가관인데요. 저희가 정말 광주를 사랑합니다. 저희는 진심입니다. 저희는 광주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랑 받고 싶다고요? 네,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미쳤나? 저희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애정결핍증 환자. 애정결핍이 너무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네. 좀 진짜로 진짜로 하셔야 돼요. 아, 제가 질문해야 되지. 네. 충격이 아, 와가지고. 제 발언을 원래 평가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너무 네. 충격적이어서 여러분과 다른 거고요. 진짜 그 되게 중요한 자리였을 텐데, 사실 좀 광주에. 긴장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럼요. 저 수준으로 준비를 했을까? 정말 해주고 싶은 게 없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되게 거기 화나요. 있는 지지자들의 반응도 되게 흥미로운데, 아무도 한동훈 연설 듣지 않아요. 와, 우와, 막 이러고 있고, 한동훈만 혼자 떠들어요. 근데 방청객 모든 뭐 이런 곳의 게 연설 있었나? 장면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이 얘기를 듣고 반응을 하고 이런 게 없어요. 다 각자 하는 얘기만 들을 말이 없거든.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각 정당의 대표들의 연설을 이제 약간 이렇게 편집해 갖고 이어보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래도 이 연설이어도 어쨌든 자기가 이제 뭐그 연설자여도 저기는 국민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실제로 만난 것처럼 서로 교류하고 얘기하고 눈빛 보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강약도 조절하고 내용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정말 뭐 감동받았다, 이런 후기들이 나오는 건데,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하고 어떤 느낌이냐면 환호해. 이 텀을 기다리는 것 같은 연설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고 잠깐 얘가 멈춰요. 그러면 와! 이렇게 하고, 내용이 없어. 그 연설도 여전히 없고, 그냥 내용 없이 말하면 환호하고, 이 연설장이 뭔가 자기를 환호하고 이런 장으로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되게 그거 중요한 자리거든요. 네. 국민들 만나는 자리인데 이렇게 준비해서는 안될것 나 같아요. 저는요, 거지 새끼 같아요. 왕년에 왔던 각설이처럼 저희 좀 사랑해 주세요, 한표 주세요, 믿어 주세요. 구걸하러 갔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당함도 없을 거고, 없고. 좀 있으면은 무릎 꿇고 빌것 같아요. 예, 막 질질 짜면서 울면서. 울고 절하고 뭐 가능한 얘기죠. 아, 뭐그 말도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요. 너무 호흡도 빨라가지고. 바쁘고, 톤도 일정하고, 너무 연설은 리드미컬해야 되거든요. 힘이 실릴 때는 쎄나기도 하고 부드럽게 나가기도 하고 질문도 그렇죠. 섞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똑같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톤이. 이 정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쓰는 느낌이. 단어도 몇개안 돼요. 아까
요약해 주신 거잖아요. 그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로 진짜로 네, 몇 개 없어요. 정말 잘 열심히 저런 다 되는 기분이네 이제. 진짜. 아 그러니까 네. 한동훈의 이제 모든 바닥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한동훈 차라리 정치 꼭 해라 밑바닥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미천이 바닥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도 이제 한동훈을 사퇴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대로라면 한동훈한테 총선 패배에 책임을 뒤집어 씌울 것도 같은데 한동훈을 날리면 윤석열도 같이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세요. 범죄 공동체 아니냐 이러는데 총선 이후에 그럼 한동훈은 어떻게 네. 될까 좀 궁금합니다. 뭐 국힘당이 참패한다 만약에 네. 그러면 한동훈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윤석열도 날아가죠. 둘 다 날아갑니다. 동반으로 날아갈 거고요. 만약에 패배했다 참패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렇다면 일단은 한을 날리겠죠. 윤석열도 한에게 책임을 물을 거고 국힘 내에서도 한동훈을 엄청 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총선 패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비대위원장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국힘 사람들이라고 해서 한동훈을 좋아하겠습니까? 너무 싫죠. 너무너무 싫어하죠. 네. 지금 엄청 욕먹고 있잖아요. 저 자식 저거 뭐 맨날 셀카 하나 찍고 네. 다니고 저거 선거에 도움되는 짓은 하나도 안 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놈. 이런 거. 그 다음에 한동 깐족깐족되는 한동훈을 국힘당의 사람들이라고 좋아할 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에게 쌓인 거 다 한꺼번에 네, 총선이 지면 다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아마 몰매맞을 거예요. 한동훈이 멘붕이 오겠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훈 날리고 나서는 윤석열 공격하기 시작했죠.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패배하면 한 번에 네, 한 번에 다치지는 않더라도 한동훈 날리고 윤석열 치는 쪽으로 나갈 것이다. 근데 참패하면 둘이 한꺼번에 날아갈 것 같고요. 이래나 저러나 한동훈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기지 않으나는 네. 죽는데 만약에 국힘이 승리했다라고 승리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선전을 했다 총선에서 네. 재수 없는 얘기지만 그러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격돌하겠죠. 왜요? 누가 공을 가져가냐? 누가 이제 앞으로의 미래 권력을 차지할 거냐? 윤석열은 현재 권력이고 한동훈은 미래 권력 아닙니까? 둘이서 미친 듯이 싸우겠죠. 왜냐하면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달라붙은 개떼들 있잖아요. 네네. 이 개떼들이 이제 서로 자웅을 겨루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한동훈은 어쨌든 총선 뒤에 날아간다. 네. 이렇게 이제 보면 이러나 저러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아 한동훈의 정신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겠어요. 그러니까 애정결핍으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지금 받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다가 네. 버려지면은 어마무시하게 공격을 당할 거거든요. 그동안.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상태는? 뭐 멘탈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완전 무너질 것 같은 네. 같은데요. 너무 기대됩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내담자라고 생각되니까 또 마음이 또 아플라고 하네. 내담자 아니에요. 너무 기대됩니다. 저희 국민의 입장으로서. 왜냐면 지난 지금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네. 된 이후에 모든 순간들이 지옥이었어요. 국민들한테는. 저 모습을 모든 뉴스에서 만나야 되는 국민들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동훈은 범죄자니까 벌을 받아야죠. 네. 당연히.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 네.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네. 기대가 됩니다.